소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? 네, 일단은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결과나 이런 데서 뭐 선수로서 당연히 뭐 판정으로 지면 아쉽죠. 아쉽고 항상 이제 5라운드 준비를 하다가 이제 3라운드 시합을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이렇게 판정까지 가본 적이 제가 사실 별로 없어요. 완전히 뭐 KO로 이기거나 뭐 중간에 이제 저도 뭐 제가 지거나 이렇게 시합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판정까지 이렇게 사실 뭐 전략도 이번에는 막 불붙지 말고 3라운드를 최대한 즐기자는 그런 걸로 기준을 잡고 제가 훈련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타임에 체력이 남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침착하지 않았나. 그 마지막에 그 관객분들이 열광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. 그거를 애초부터 그냥 3라운드 시작부터 그냥 그냥 뽑아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근데 워낙 또 상대 선수 또 영타이거 선수가 잘 대처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시합이 재밌었습니다. 너무 예. 그렇죠. 시합 끝나고는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예, 이 부분에서 뭐 흔히 말하는 짤짤이라든지 테이크다운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내가 우세를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만약 30초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는 그 상대 선수가 지친 걸 봤거든요. 저는 근데 5라운드까지 진흙탕 싸움 하는 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아 이거 사실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아 이거 판정 넘어가겠다. 아 판정이라기보다 연장 넘어가겠다. 아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뭐 판정이 영타이거 선수를 들어주더라고요. 근데 선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긴 말 안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 싸움을 빨리 준비를 해야지. 그것은 뭐 제가 그렇다고 반칙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예. 그게 또 상대 선수에 대한 또 리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그냥 지득탕으로 예, 밀고 들어가서 예, 5분 내내 그냥 체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,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사실 레슬링이나 태클 뭐 주짓수 다방면으로 제가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그걸 못한 게 아쉽진 않아요. 왜냐면 그 영타이거 선수가 저를 긁더라고요. 형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다 이러면서 그냥 약간 또 뭐 사실 프로의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또 선수 대 선수로 이 돈을 주고 이렇게 보러 온 관객분들한테 있어서는 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더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은 그라운드에 대한 생각을 약간 접었죠. 그때 접고 니하고 내하고 한번 불쾌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할래 했죠. 근데 그게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좀 빨리 터졌으면 진짜 제가 뭐 KO로 이기든 뭐 제가 KO로 졌을 수도 있고 예. 제가 원하는 그런 지극탄 그림이 좀 더 오래 갔으면 더 명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제 바람입니다.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더 명경기로 남지 않았을까. 더 지금보다 더 그거는 뭐 저는 단지 그냥 열심히 싸워준 거고요. 그리고 상대 선수가 영타이거 선수가 잘 받아준 거고 또 그 서로 이렇게 또 합의 원래 열심히 싸워도 이게 좀 경기가 원하지 않지만 지저분하게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용훈 선수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싸우면서도 잘 케미가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이게 잘 맞아 떨어진 시합인 것 같아요. 판정 빼곤 그냥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예. 블랙컴뱃 블랙리스트 그 영상에서 해외 단체에서 업적을 냈지만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좀 부족한 선수들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있었겠지만 제 친구들이 야 니가 한번 봐봐라네 이거 니한테 하는 소리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오씨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행게 그냥 말 그대로 들크득 대뿌스 그래서 이래 된 거 막 국내에서 막 인지도를 올려가지고 한번 뭔가 나도 한번 뭔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사실 국내 단체 몇 군데 안 뛰어봤지만 뭐 비교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냥 제가 입장에서 보면 저하고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맞고 저한테 대우를 또 많이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에 지원하게 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조금도 없고요. 예. 오히려 특히나 뭐 대우도 대우지만은. 워낙 또 제가 또 살아왔던 어떤 뭐 인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그냥 삶이나 어떤 스토리를 잘 살려주시고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시합 자체도 이렇게 부산에서 제 고향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 순간에 케미도 맞고 그래서
늘 감사하죠. 네. 아 근데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는 필리핀에서부터 그런 환호성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블랙컴뱃에 가면 뭐 흔히 말하는 뽕 맞는다, 연예인병 걸린다라는데 사실 필리핀에서는 어마어마했거든요. 그치. 근데 그게 해외 경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돌아오면 일주일 뒤에 다 사라져요. 없어요. 그게 한 번, 두 번 처음에는 그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못 봤던 대우를 받으면은 좀 뭐라 사투리를 헷갈다 간다 해야 되나? 약간 좀 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도 이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예, 잠깐 그런 그 엄청 진짜 스타 같은 어떤 그런 혜택을 받다가 한국 돌아오면 똑같이 뭐 일상 똑같거든요. 그래서 블랙컴뱃에서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그런 환호를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좀 해외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또 색다르고 또 옛날 생각 그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도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저는 패자일 뿐이거든요. 예, 그냥 젖잘사잖아요. 저는 이런 걸 원하진 않거든요. 근데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격투기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기대한다는 메시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하려면 예,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시합 가는 지 며칠 안 됐는데 뭐 다친 데도 없고 바로 시합 또 준비를 또 하러 갈 거거든요. 또 시합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, 적어도 실망감을 안 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이 환호나 이런 거는 그냥 단지 내가 졌기 때문에 기대일 뿐이지 예, 완벽히 제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. 예, 그리고 이 환호 중에 상당수는 승리했던 우리 이영훈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지난 한 8년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한 8년 한 10년 됐죠. 예. 필리핀 때부터 진짜 최고는 어디였냐면 환호는 필리핀이었고 진짜 최고의 대우는 UAE였던 것 같은데 아 UAE에서는 진짜 아 어마무시합니다. 챔피언이 되면 저한테 벨트를 감아주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감아줘요. 머리 툭 치고 가는데 이렇게 수고했어요 딱 치고 가는데 근데 그게 한국에 돌아오면 한 잠깐 1, 2주 좋아요. 1, 2주 잠깐 좋고 현실은 눈 꼭 감았다 딱 뜨잖아요. 비행기 내리고 눈 꼭 감았다 한 번 더 뜨잖아요. 그러면 저도 회원분들하고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. 운동하고 수업하고 또 주말에는 뭐 흔히 말하는 노가다가 갖고 이제 뭐 나도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. 좀 뭐 가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늙어 나이가 들어가시는 걸 볼 때나 제가 좀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환호가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이제 막 솟구치를 때가 있어요. 막 이 머릿속에서 그게 우울증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너무 제 인생을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다른 선수들이 겪지 못한 걸 제가 빨리 겪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빨리 넘겨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빨리 배운 것 같아요. 예. 진짜 예. 왜냐하면 그 많은 환호가 내가 졌을 경우에 다시 실망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예. 그래서 샵 지금도 뭐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냥 어차피 저는 졌을 뿐이고요. 그 부분에서 이제 졌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시합을 기대를 해볼게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 시합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는 단지 그냥 그저 준비해 갈 뿐입니다. 네.